뭐지? 뒷구석에만 처박혀 있을래? 전 이게 좋은데. 너는 다 좋은데 사회성이 좋아. 알아서 하겠습니다. 단도직이 또 뭐 말할게. 뭔데요? 그럼 딱 하나 때리자. 술이요? 네. 술을 갑자기? 나 알지? 하이볼 한 잔 딱 마시는 거? 네, 갑자기. 뭐해 여기서 이렇게 백수 새끼 마냥. 좋아, 항상 이게 좋아요. 아, 근데 딱 연말 연시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잖아요. 우리 둘이 가서 딱 이쁘게 꾸미고 가서 술 한 잔 딱 하고 여자 둘 왔어. 올 거 안 올 거 무조건 오지. 어, 나가세요 지금. 일단 헌팅 가능성이 없어. 왜? 일단 얼굴이 너무 늑다리기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저 못 가요. 딱 말할게. 가, 가자. 안 갈래요, 전. 아, 왜 뭐? 가세요. 내 집에서 좀 나가. 야, 너 나랑 가자. 아, 근데 저 젊은이랑 가죠. 너 후회할 거다, 100%. 제발, 제 집에는 그만 좀 오세요, 제발. 너 진짜 나랑 가는 거 후회 안 해? 야, 진짜 네. 여자가 줄 서서 올 텐데. 아, 술 한잔 해요.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제발 저한테 추억 뒤 좀 해주세요. 이 얘기 할 텐데 안 해? 그럴 일 없어요. 오케이, 나 끝났다. 엄마, 이게 끝이에요? 이제 시작이야. 짜는 시나리오니까 기다려. 내일 다시 보자. 내일 또 와요, 나? 아, 내일도 나. 아, 아, 왜 또 왔어요? 뭐지? 뭘 꾸며? 나 평소에 이렇게 다녀. 아, 이거 하나만 말할게. 내가 왜 이렇게 입은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입었는데요? 여자 만났어! 아, 이봐라! 아! 어디서요? 내가 말했지! 내가 며칠 전에 너 후회한다고! 그날 만났어요? 그날 만나고! 오늘 또 한 번 만난 거야! 아니, 만나고 온 거예요, 지금? 너 키스하려다가 말았다! 키스하려다가 말았다고요? 키스하고 싶은 눈빛이야! 아! 아직 이러다! 나 아직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디서 만났는데요? 그걸 내가 왜 말하냐? 궁금해요. 게임하다가. 게임하다가 만났다. 뭐, 혹시 마세요. 진짜로? 게임에서 만났는데 목소리 너무 괜찮은 거야. 호감이 강한가? 목소리가 좋으면 호감이 가냐고. 꼬셨지? 한번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 그냥 이렇게 만났다고요? 게임에서 봤는데? 네. 지금까지 뭐 알았더니 네. 목록들 다 뱉었지? 네. 여자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게임에 집중 못하대? 호감이 강한 거야 여자도. 여자는 재밌는 걸 좋아하니까. 어? 네? 얼굴 재밌는 거 말고. 커피 한잔 하고 밥 하나 때리고 그냥 가기 아쉽잖아. 밤이 있으면 술이 있는 거지. 이거 심한 멘트 좋다. 이것만 말할게. 네. 왜 세 번을 만나고 있어 걔가 나를?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 관심이 있으니까 걔도 나를 만나는 거 아니야. 아름다우세요? 예. 나 이쁘지. 사진 보일게. 그런데 씨발. 뭐지? 에이! 이 사람이라고요? 아예 안 믿어요. 네 눈앞에서 내가 키스하는 거 보여줄게. 이분의 친구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 안 돼. 너 안 돼. 너 내가 왜 안 돼? 너 존나 못생겼어. 꾸미면 괜찮아. 비비를 이만큼 발라야 돼. 어떻게 만나는지 방법만 알려주세요. 방법. 이게 무슨 어플이에요? 리타라는 어플이야. 쉽게 말하면 게임 너 혼자 하잖아. 친구랑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만난 거예요? 어. 여기 사진 봐봐. 아 근데 존나. 존나 이쁘다. 예를 들어서 네가 이 친구가 마음에 들어. 어, 밥하고 싶지 않냐? 여기서 이제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게임하자고 하면 돼. 존나 쉽네? 우선 롤을 많이 하잖아. 롤을 보자고. 아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 있네? 야 봐봐. 롤 있지, 배그 있지. 롤 해서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와요. 오. 들어와. 룸 불려간다. 아 씨발 남자잖아. 대박인가 뭔지 알아? 이번에는 99% 할인. 거의 요금이 없다는 거야. 아 진짜요? 거기서 나 이게 잘 돼서 이렇게 만난 거야. 즐겜도 되고 빡겜도 되고 와면 진짜 이건 게임 있습니다. 게임에서 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지 말고 컴퓨터로 와. 컴퓨터도 있어. 어떤 스타일 좋아하나? 동물이 좋아하시나? 아름다우신데? 어, 얘 어떠냐 얘? 안녕하세요. 같이 게임 잘 해봐요. 이렇게 이쁘다고요? 말도 안 되는데? 해봐. 채팅해봐. 뭐 채팅 이거 누르면 돼요? 어 해봐. 맞다. 안녕하세요. 답장 시간. 아 이게 있구나. 안녕하세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왔어요. 아 좋아요. 언제 하실래요? 10분 뒤에 가능하실까요? 아 돼요. 지금도 가능해요. 그럼 이제 나가주세요. 예? 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하자는데? 지금 하자. 지금 해요. 네 이제 나가주세요. 네? 이제 나가주세요. 이제. 뭘요? 나가주세요 이제. 좀 게임하게. 가자. 다라고 되면 연락해. 이거 내가 해준 거다. 오케이. 이제 며칠 전에 말했던 밑바탕에 이제 색채까지 넣었어. 마무리를 해야지. 근데 저 게임은 진짜 하는 거예요? 게임도 친한 동생의 얘기야. 결국으로 아이디를 내가 이거 이게 괜찮다. 오 얘 어떠냐 얘? 그 여자애가 미국에 약속으로 잡자고 할 거야. 차 한잔 마시자고. 미국에 잠 좀 나가겠으면 좋겠다. 오늘 재주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티어가 어디세요? 실버. 오늘 실버 치고 좀 잘하시는데? 얘 잡아요. 얘 잡아요. 나이스! 어 누웠다. 비어 돼. 혹시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어 저는 좀 귀엽고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약간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저요 약간 네. 봄 같고 푸근하고
흔들리지 마라. 재밌는 스타일? 어, 그럼 딱 나긴 한디? 진짜요? 아, 농담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살 같아요? 한 23살? 저 25입니다. 어, 나랑 한 살 차이네. 말 잘 통하겠네? 그렇죠, 또 저희 나이 때는 또 MZ 세대니까. 서울 사세요? 어, 서울 살죠. 어디 쪽이요? 강서구 쪽이요. 저던데? 어, 진짜요? 그럼 어디 쪽 사세요? 한국역 쪽 살아가지고. 아, 진짜요? 네. 어, 그럼 10분만인데? 어디신데요? 저기 까치역이요. 한정거장이네? 와,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오빠요? 네. 아, 아직 좀 그런데. 그런데 오빠는? 집에서 게임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 저 집에서 하고 있죠. 게임 끝나면 뭐 하세요? 뭐 별거 없어서 그냥 계속 게임 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도 별거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커피 좋아하시면 같이 카페 갈래요. 커피요? 네. 아, 지금 게임 끝나고 바로요? 네. 가깝긴 하니까 사실. 제가 까치사로 갈게요. 아, 저 차 있어가지고. 아, 차가 있으세요? 네, 제가 갈게요. 어, 약간 근수적인가? 아니요. 그냥 친해질 겸.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오늘 뭐 할 거 없어가지고. 그럼 게임 끝나고 만나는 걸로? 너무 좋아요. 뭐 있지? 난 어디서 숨으라고. 조용히 봐. 살짝 배심스러워 지나갈 거야. 어. 깜짝이야. 19이한테 내 이제 테스트를 해볼까? 내 착용 좀 도와달라고. 평소에 19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 과연 이 대답이 달라지겠지? 물론 까겠지만. 한번 해볼게. 우정 테스트 해보자. 90%는 안 온다는. 왜요? 어디냐? 여기 밖이에요. 너 그 게임 어떻게 잘했어? 그 여자분이랑? 그냥 뭐 소소하게. 그냥 할 거 없지? 왜요? 촬영은 잠깐만 도와줘라. 한 5분이면 되는데. 저 지금 뭐야, 친구 만나야 돼요. 뭔 친구를 만나? 친구 만났다가 본가 가야 돼요 오늘. 본가를 간다고? 내일 도와줄게요 내일. 놀아주는 게 아니야. 내일 촬영 도와달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일 촬영 도와줄게요 내일. 알겠어. 봤지? 빨리 와 빨리 와. 게임 잘했어? 잘했어. 우선 이제 내한테 미션을 줄 거야. 일국이라는 친구가 그 앞에서 이제 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친구는 일국을 설레게 해야 돼. 착된다고 하고 나와. 내가 일부러 옷을 이렇게 맞춰 입고 한 이유가 끝나고 나오면 그럼 이제 내가 들어갈 거야. 일국이 최대한 설레게 해야 돼. 시킬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어, 하신다고요? 제가 만나자고 했으니까. 일국이가 설레는 거 보고. 오케이. 아, 진짜 악마 아니에요 그 정도면. 얼굴 너무 크지 않냐? 내가 전화해서 나오라고 해야지. 어, 이제 차표로 한다고 나와. 지금 분위기 어때?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좋아해? 밥 먹기로 했어요. 그럴 수 없지. 나랑 밥 먹을 거야. 이제 넌 푹 가면 돼. 어, 알겠어.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돼. 아유, 한심한 새끼야. 내가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 병신아. 여기 있어요? 아, 지나가다 보니까 너 혼자 있던데? 이거 마셔도 돼? 야, 이거 친구 거야. 뭐 친구 거야? 친구가 없는데. 차별화 같은데? 친구 안 올걸? 나랑 친한 비슷하게 있는 친구 아닌가? 검은색 코트에 베이지 바지에. 이거 그 친구 거? 야. 아, 이거 내 거. 아, 너무하잖아 이거. 은지한이 또 약속 있다고 건강한다고. 엄마 데려다 줄게. 이거 다 잠깐 나가서 얘기합시다. 뭘?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너는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내가 소나기 못 벗어나. 그건 개새끼야. 여자 만나는데 이렇게 입을래? 왜요? 이거 나름 꾸민 건데. 와, 진짜 너무하다. 막 사람 그런 걸로 막 장난치고. 괜찮아. 그 리타라는 앱은 잘했나? 그럼 그것도 다. 그거는 광고였습니다. 이렇게 일국이처럼 리타라는 앱을 이용해서 같이 음성통화를 하면서 게임하는 건 어떨까요? 아, 그럼 그 채팅하는 거 다 뭐예요, 그럼? 아, 나 영상으로 봐봐. 누가 있는지. 너 밥 안 먹었지? 밥이나 먹으러 갈 거예요, 지금. 어딜 가, 이렇게 빙수한테 새끼야. 본가 갈 거예요. 오늘 너랑 나랑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데이트야. 맞아. 근데 선배님 친한 동생이라고요? 응. 이쁘시던데? 아, 남자친구 있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여길 왜 와야 돼. 분위기 좋잖아. 심지어 또 창가 자리야. 분위기 좋게. 그러니까 왔으니까 스테이크랑 파스타랑 사는 거죠. 개소리야 이 개새끼야. 네? 밥 먹고 갈 거야. 시장빵 무료잖아. 이거 먹고 간다고요? 밥 먹으러 온 거야. 아니 왔는데 그래도 야, 밥 사주겠니? 정신 차려. 느슨해졌지 애새끼가? 하루 종일 개지라 떨었으면 밥이라도 사세요 진짜. 개지라 떨지 말고 빵이나 드시고 가세요. 뭐 여기서 하나 먹어보자. 스테이크 한 번 시켜주세요. 네. 빨리 이모. 캔들랜드 리바이의 감자튀김에 치즈 오리 허브 오리 치즈 후라이 하나에 통바 하나 양파 조금 있는데 오렌지 이렇게 맞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뭔 소리야? 아, 우와. 우와.
연말 느낌 나? 아, 좀 나긴 하네요. 근데 오늘 뭐 이걸 용서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 너무 올드하게 먹잖아요. 김치로 뜯어요. 김치 없나요? 사장님, 뭐 김치 없나요? 누가 앞에 가서 김치를 찾아요. 이야, 맛있겠다. 야, 맛있다. 혹시 젓가락은 없을까요? 아, 네, 저희 젓가락은 따로 없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나랑 안 맞는다. 와. 진짜 여기하고 너무 안 맞는 사람이다 그냥. 아우, 나 이런 거 안 어울려. 근데 다 드셨잖아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었어. 이렇게 남자 둘이서 보내는 크리스마스 어때? 역겹긴 해요. 지금 한 거기마다 한 50테이블 있거든? 남자 둘이 우리밖에 없어. 쪽팔리니까 빨리 가자. 야, 식적방 한 다섯 개만 달라 그래. 우와, 너무 이쁘다. 뭐지? 왜 왔는데요 여기는? 너무 좋지 않니? 분위기? 내가 왜 당신이랑 여기 와야 되냐고요. 왜? 좋잖아. 뭐 할 건데? 아, 집 갈래요. 가자, 뭘 가. 자, 제대로 취해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팔 좀 안 뻗으면 안 돼? 봐봐, 나 한번 보여줄게. 자, 하나. 자, 하나, 둘, 셋. 보름달이야. 그리고 이쁘다. 보름이면 35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재밌어. 그렇다고 해서 엄청 네. 즐겁지도 않아. 네, 맞아요. 2% 부족해. 2% 채워줄 게 뭐가 있어. 저기 봐봐. 커플들 많지? 네. 역시 양 기운이 있으면 음 기운이 있어야 되고. 선배님 늑다리의 기운 아니에요? 그 진행하는데 그렇게 시비를 하나둘씩 걸 거면 촬영이 계속 딜레이 돼요. 여자가 있어야 솔직히 더 재밌잖아. 그렇게 하죠. 약간 텐션이 오르게 하죠. 그러면 이 친구한테 한번 전화해봐. 여자요? 두 명만 불러봐. 친한 여동생 딱 한 명 있거든. 그래 한번 전화해볼게. 그래. 아, 여보세요? 응. 뭐해? 누워있어. 오늘 혹시 뭐해? 아니 뭐 딱히 없는데. 아, 뭐 딱히 없어? 야, 나 아는 학교 선배랑 있는데 너 친구랑 해가지고 약간 니로 이렇게 한번 오늘 재밌게 한번 놀아볼까? 오빠 근데 몇 살이죠? 보름이면은 35 되지? 어? 나 23살. 아, 분명히 때 맞고 본 거 아니에요. 뭘 나 때문이야. 옛날 좀 해봐요. 여보세요? 나야, 뭐해? 나 집이지. 집에서 뭐해? 지금 연말연시인데. 너 혹시 오늘 뭐해? 나 별거 없는데? 나랑 내 친구랑 학교 후배인데 그 너랑 네 친구 2대1에서 뭐 술 마실 생각은 없나? 내 친구 사진 있어? 내 친구? 굳이? 내는 착해. 아, 내 친구 진짜 이뻐. 그 사진 좀 보내줘봐. 우선은 기다려. 야, 오, 약간 좀 봐봐. 아니 잘 꼬시잖아. 오케이. 보내봅시다. 여보세요? 어, 인스타 주소 어땠어? 봤어? 아니, 나 안 될 것 같은데. 왜? 아, 나 엄마 지금 집에 오신대. 끊어야 될 것 같아. 엄마가 집에 오신대. 그건 뭔 상관이야? 나 오늘 안 될 것 같아. 미안. 뭐야 갑자기? 너 존나 못생겼어. 이게 왜 다시에요? 니가 인스타 사진 보내주니까 지금 전화 끊긴 거 아니야. 그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죠? 어, 나 다 잘 지냈지. 뭐 하니? 아, 그냥 친구랑 커피 마시고 있는데. 친구랑? 아이고, 이럴 수가. 이런 우연이 있나? 나 지금 학교 후배랑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괜찮으면 2대1로 노는 건 어떤가 싶었어. 또 분위기 연말 연시 좋잖아, 임마. 돌싱인데 괜찮아요? 돌싱이라고? 얘를 받아야 되나? 땡이를 받아야 되나?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땡이랑 놀게? 아,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받아봐요, 그러니까. 오빠. 왜? 바빠? 언제? 오늘. 딱히 없는데? 왜? 아니, 그 바람이 아니라. 어. 혹시 촬영할 카메라 한 번만 들어줄 수 있나요? 영시 같은 새끼였어. 카메라. 뭐 없나? 아,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이, 믿고 있었다고? 나 진짜 옛날에 연락하던 동생 한 명도 있는데, 오랜만에 진짜 한번 해볼게요. 와, 진짜 오랜만에. 야, 두 명 꼬셔봐. 너 못해들어 한번 봐. 오늘 같이 게임할래요? 게임하자. 자, 맘마 내가 선택해볼게. 상위 99%랑 게임하고 싶은 계시네. 그러면 나는 이분, 너는 저분이랑 해서 네. 2대1로 협곡에서 데이트하자. 나는 이런 게 맞아. 난 이런 게 맞아, 입맛은. 네. 든든히 먹어, 너. 퍼포에서 2대1로 데이트해야 돼. 저희는 아웃백보다 이렇게 라볶이랑 짜파게티랑 이거 닭꼬치 먹는 게 그렇게 먹고 들어가요? 나 이 사람한테 의뢰 한다. 네, 저는 저 XX 할게요. 아.
리타를 써본 느낀 점은 굉장히 혼자서 게임할 때 좀 지루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유용하다. 모르는 사람들과 통화를 하면서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게임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 그리고 첫 이용할 때가 굉장히 싸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싸게 처음에 맛을 보고 이거 괜찮네 딱 느낄 수 있는 그 저렴한 가격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 많은 다양한 게임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리타 많이 사용하시고 저도 앞으로 리타 많이 사용할 테니까 혹시나 우리가 리타에서 만난다면 해주고 가십시오.